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전제 군주제와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전제 군주제의 군주는 세습이 된다는 것인데요. 세습은 위험성이 큰 제도입니다. 광개토제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군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암군 혹은 폭군들이 나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사에서 최악의 폭군은 누구일까요? 지난 1부에 이어 고려시대부터 2부 시작합니다. 고려의 첫 폭군을 꼽는다면 먼저 4대왕 광종이 있을 텐데요. 노비 양관법을 시행하고 공복을 제정하고 한국사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하는 등 왕권 강화를 이룩하는 광종이 폭군이라고 하면 의아해 하실 텐데요. 암군과 폭군은 다른 개념입니다. 광종은 분명 능력 있는 군주였고 혼란스러웠던 고려 초기 정치를 매우 빠른 속도로 수습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했기에 암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왕권 강화의 과정이 지나치게 강경하여 말년에는 극단적 공포 정치를 내세우며 폭군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고려는 호족들이 모여 건국한 나라였던 만큼 호족들의 권한이 국왕도 긴장할 정도로 컸는데요. 광종은 거의 모든 호족을 숙청했습니다. 저작거리는 효수된 머리들로 가득했고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감옥시설은 수용 능력이 모자라 임시 감옥이 지어질 정도였죠. 제 아무리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호족이면 가차없이 숙청하였죠. 광종은 비단 호족만을 숙청하지 않고 왕권에 위협되는 왕종들마저 참살했습니다. 아버지 왕건의 혼인 정책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큰 피해를 봤으며 설령 그 외가가 대호족이거나 공신 집안이어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외가의 힘이 거대할수록 제거 대상자가 1순위가 되었죠. 2대왕 혜종의 친가들도 살육당했으며 심지어는 친형인 3대왕 정종의 아들조차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광종은 친아들도 위협했습니다. 친아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유일한 후계자였기 때문이었죠. 광종의 무자비한 호족 숙청으로 그 많던 호족들 중 겨우 40여 명의 호족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시기가 날로 심해지니 종족들도 몸을 보존하지 못하는 이가 많았으며 비록 하나뿐인 아들 왕주까지도 의심하여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감히 두 사람이 짝지어 이야기하는 이가 없었다. 다음 고려의 폭군은 18대왕 의종입니다. 의종은 암군이면서 폭군이죠. 의종의 아버지는 17대왕 인종으로 이자겸의 난을 겪으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인종은 문벌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서경파를 중용했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서경파에게 등을 돌려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초래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벌 귀족에 대항할 수 있는 측근 세력을 만들고자 이번엔 군부를 육성했는데 군부 육성 정책은 의종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인종의 군부 육성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의종의 군부 육성은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이었는데요. 의종은 한국 전통 무술인 수박과 한국 전통 스포츠인 격구 등 각종 무예와 스포츠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작 문신과 무신 사이의 갈등은 나몰라라 하였죠. 각종 놀이와 잔치를 즐겼던 의종은 나란 일에는 관심을 끄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 토목 사업을 벌여 국가 지출이 심각해지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신음했죠. 의종은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쾌락에 젖은 삶을 이어갔고 조정은 의종의 사치에 동조하는 간신으로 가득했으며 문신들은 언제나 무신들을 깔보기 일쑤였습니다. 또 환관들이 판을 치기도 했죠. 의종은 한시라도 궁궐에 가만히 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낮에는 가진 사찰에 나타나고 밤에는 곳곳에서 연회를 베풀었죠. 의종의 호의는 무신들을 도맡았고 대신 문신과는 시를 짓거나 노래를 시작하며 끝없이 놀았습니다. 정중부를 비롯한 장교들이 의종에게 병사들이 호위하느라 지쳐있으니 휴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말을 해도 의종은 들은 척도 안하며 놀기 바빴죠. 결국 1170년 무신 정변이 터졌고 폐위된 의종은 훗날 이의병이 버는 이의민의 속에 척추가 반으로 꺾여 시에 나갑니다. 다음 폭군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려사 최악의 폭군, 한국사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암군이자 폭군인 28대왕 충혜왕입니다. 충혜왕의 가진 극악 무도한 짓거리에 고작 재위 2년 만인 1332년 원나라 조정은 충혜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기록된 첫 2년간의 충혜왕 기사들은 온통 사냥하러 떠났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 조정은 충혜왕의 마음에 들고자 아부하고 이속만 챙기는 간신들로 가득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정도의 규모로 성대하게 매해 사냥을 개최하는 것만 11번, 대규모 물놀이 2번, 이외 각종 잔치와 연회와 술잔치 기록은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죠. 원나라 조정에서도 충혜왕의 사치벽과 방탕한 생활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나라 조정 내 실세였던 메르키트 바얀이 충혜왕을 미워하여 1332년 충혜왕을 폐위시켜 원나라로 소환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충수광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하지만 1339년 충숙왕이 사망하자 충혜왕이 다시 복위하였는데요. 이 복위한 충혜왕
충의왕의 비행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충의왕은 장모님 황씨를 가늠했으며 아버지 충수광의 후궁인 수비 권씨를 겁탈했습니다. 충의왕은 술에 취해 아버지 충수광의 다른 아내였던 경화공주의 침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그녀를 겁탈했습니다. 예천군 권한공의 아내인 강씨가 예쁘다는 소문을 들은 충의왕은 호군 박이라치를 시켜 강씨를 궁궐로 데려오게 했는데 오는 도중 박이라치가 강씨와 간통하자 충의왕은 두 사람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박이라치의 집을 찾아가 그의 아내를 또 겁탈했죠. 한 번은 신하 전자유의 집을 찾아가 그의 처 이씨를 덮쳐서 강제로 욕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재상이었던 배전의 집으로 가서 배전의 아내와 동생 김호의 처를 가늠했죠. 이외에도 충의왕의 욕보인 여성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궁궐을 공사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한간에는 왕이 새로운 궁궐을 위해 민간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해 궁궐의 주춧돌 밑에 묻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져 집집이 아이들을 안고 도망쳐 숨는 사람들이 생겼다고도 하고요. 또 충의왕은 마구간을 짓겠다고 민가 100여 채를 헐어버렸고 도성 동쪽에서 길 가던 사람들에게 탄환을 사람에게 쏘는 장난을 쳤다고 하죠. 충의왕의 각종 비행이 1339년 조적 등 일부 신하가 충의왕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적의 난을 기점으로 의심병이 도신 충의왕은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처형시켰죠. 아무도 충의왕을 막지 못하자 실덕이라는 한 신하가 고려를 방문한 원나라 사신에게 충의왕의 악행을 고자질했는데 분노한 충의왕이 실덕을 불러서 피가 날 때까지 실덕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원나라는 충의왕을 폐위시켰고 충의왕을 원나라 수도에서부터 이만리가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충의왕은 가는 유배길에서 사망합니다. 다음은 31대 왕 공민왕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며 원나라 간섭기를 끝낸 군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공민왕이지만 1365년 사랑하던 아내 노국대장 공주가 사망하면서 공민왕은 모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승려 신돈에게 모든 정사의 권한을 주면서 신돈이 국정을 농단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너무 막나가는 신돈을 제거하긴 하였지만 그 뒷수습을 하지는 않았죠.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의 시리에 전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노국대장 공주의 상실감에 의한 공민왕의 상처는 변태적 편력으로 번졌습니다. 공민왕은 각종 음란한 변태 행위에 빠져 자제위라는 미소년 호위부대를 만들고 수많은 후궁도가 올리며 남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후궁과 자제위 무사와 관계를 시켜놓고 그것을 감상하던 것이 공민왕의 취미였죠. 궁실이 워낙 문란해지니 신하들이 몇 번이고 문제로 삼았으나 공민왕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다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의 무덤을 찾는 날이면 공민왕은 밤새도록 울부짖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배회하였다고 하죠. 공민왕은 오직 노국대장 공주의 제사나 그녀를 기리든 사당 건설에만 신경을 쏟았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공민왕은 후궁의 아이를 임신시킨 자제위 홍륜을 죽이려다가 홍륜과 환관 최만생에 의해 시해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 사후 얼마나 정치에 손을 뗐는지는 의문이 많은데요. 노국대장공주 사후에도 전민변종도감 설치, 요동정벌, 이색을 성균관 대서성에 임명해 신진사대부를 육성하고 또 최영, 이희, 정지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외구를 토벌하기 위한 수군창설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10대 왕 연산군이죠. 연산군의 신하 숙청은 무오사와 갑자사와 두 차례가 있었는데 폭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건 갑자사와 이후부터입니다. 갑자사와는 연산군이 자신이 어린 시절 사약을 먹고 죽은 어머니 폐비윤씨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하였는데요.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과거에 모함했다고 여긴 아버지 성종의 두 후궁 엄씨와 정씨를 불러 미친 듯 구타를 했고 엄씨와 정씨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연산군은 이복 동생들을 속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친엄마를 구타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성종의 엄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찾아가 제 어머니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가뜩이나 건강하지 못했던 인수대비는 이날의 충격 때문에 다음날 바로 졸도 후 사망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성종이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릴 때 동조했던 신하들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던 연산군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배를 보내거나 죽였으며 이미 죽은 사람들 예컨대 정창손 심해 한 명의 정인지 4명은 시체를 끄집어다가 목을 베는 부관참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고위 정승들 한치형 이국균 성준 등이 나서서 연산군을 말리자 연산군은 세세에게 전부 자결 명령을 내린 후 시체의 팔다리를 자르는 부관 능지 명령을 내렸죠. 이때 의격균은 죽기 전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자 연산군은
장군은 이국균의 8촌 이내 친척들을 전부 북방에 험한 곳으로 강제 이주 시켰고 성준의 경우 어머니 폐비윤 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 늙은 정치인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다가 목을 벤 후 시체를 다시 5등분에 찢어서 나중에는 해골을 빻아 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폐비윤 씨의 죽음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실 훈구파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공포 심리를 이용해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고 기왕 사륙 파티를 벌이는 김에 애꿎은 살인파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과거에 자기에게 대들었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렸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뭐라 했거나 아님 튀는 행동을 했던 살인파들을 싸잡아서 처형했습니다. 다음은 광해군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 27명의 왕들 중 신하들에 의한 반정으로 쫓겨나 묘호를 받지 못하고 군이라는 굴욕적인 호칭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을 잘 쫓겨났으나 광해군은 정치를 매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서인들의 정치 쿠데타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하고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권 사업이라든지 외교에 대한 광해군의 감각은 인정하지만 이 광해군의 업적과 쫓겨났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의 폭군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감추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계모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쪄죽인 폐모살제는 너무 유명하니 넘어가고 광해군은 거대한 피바람을 몇 번이고 일으켰는데요. 광해군은 재위 고작 1년 만에 둘째 아들이란 출신이 불안하다며 형, 심지어 친형이었던 임해군을 특별한 물증도 없이 영모죄로 몰아간 뒤 죽여버렸습니다. 의심병이 아주 심했던 광해군은 별것도 아닌 일을 확대시켰고 영모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표적수사와 고문 자백을 강제로 받아냈으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고문할 정도로 피해 정치적 숙청을 연이어 갔습니다. 또 광해군에게는 허균과 이이첨이라는 미친 개 두 마리가 있었고요. 1612년 때는 7개월간 340명이 모진 조사를 받고 100여 개의 가문이 풍비박산 났다죠. 어느 정도 과장은 있지만 당시 신하들도 광해군의 치세는 연산군의 치세와 맞먹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광해군의 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광해군은 온갖 미신에 빠져 살았고 대동법을 통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많이 개선시키는 듯 했지만 각종 궁궐 공사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며 더 괴롭게 한 측면도 상당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는 창덕궁 복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궁궐을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일으켜 무려 궁궐 4개를 새로 더 만듭니다. 나중에 없어지는 인경궁은 청기화로 가득했을 만큼 그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으며 그만큼 국가 재정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과하게 투입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사 최악의 폭군은 누구인가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역사 돋보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깊이 읽을 수 있는 역사 속 거장 16명을 통해 읽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